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디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6일에서 1월 12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1월 달 우선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전에 1월 6일에서 1월 12일까지 별들의 굉장히 움직임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염소 자리에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1월 8일 날 목성과 남교점의 회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교점과 목성이 회합하게 되는데 그게 염소자리 8도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목성은 사업의 별이기 때문에 요게 하여튼 뭔가 기업적인 일과 하여튼 금전적인 일과 어떤 크게 한큰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1월 11일 날 천왕성이 역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순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천왕성은 지금 어디냐면 황소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 2도에 천왕성이 거기에 지금 있다. 거기에서 역행하다가 자, 이제는 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1월 11일 날 뭐가 있게 되냐면 지금 계속 달이 차오르고 있죠. 그래서 만월이 돼요. 그 보름달이 지금 뜨게 되거든요. 1월 11일 날. 자, 그래서 만월은 계자리 20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자, 여러분, 제가 신월기도를 염소자리 신월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염소자리 신월기도를 해서 지금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계자리 만월이 될때 나가서 달을 쳐다보시면서 우주에 내 소원을 보낸다 생각하시고. 그달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종이를 태우시면 됩니다. 자, 우주에 내 달을 내 소원을 정한다 생각 태우시고 할때 어떻게 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그날 소원의 쪽지를 태워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은 만월이 될때 달은 달이 꽉찬 듯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달빛을 내 몸에 온몸에 쬐는다 생각하시고 내몸 온몸으로 그 달빛을 받아안는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그게 달빛은 원래 3일 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3일 완전 만들어지기 전에 3일 전까지 기운이 좋기 때문에 3일에서 달빛 꽉찰 때까지 만월까지 기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서 달빛도 많이 쬐시고 소원도 우선 보낸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월 되기 3일 전에 전부터 해서 만월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그게 1월 11일이니까 1월 9일부터 해서 계자리 20도가 되고 그리고 계자리의 달의 모습은 달이 가장 아름답고 자기 집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달이 어쩌면 소원을 정말로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꼭 해서 달한테 소원을 보낸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월 12일 날 수성과 명왕성이 회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22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성과 명왕성이 회합함으로 해서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명왕성은 약간 보스의 별을 상징하고 두려운 소식을 두려운 것들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암흑, 두려움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게 회합이라는 것은 만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두려운 소식이라든지 정보가 조금 묶인다든지 아니면 정보가 조작된다든지 자,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월 12일 날 토성과 또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것 또한 조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계약 및 조약이 지연. 토성은 조금 지연시키는 힘이 있고 수성은 정보의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뭔가 정보가 지연되고 뭔가 승인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다시 토성과 명왕성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22도에서 토성과 명왕성이 회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약 34년 만에 한번 이루어지는 회합이 되고, 이거는 국가점성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국가의 변경, 아니면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교체, 그리고 뭔가 상징적인 건물이 붕괴되거나, 내지는 또 세워지거나,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들의 회합 이런 것들은 합쳐지는 거는 사실은 1, 2년 정도 계속 영향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상당히 이번 주에 큰 사건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지금 별들의 합침, 모임 이런 거 합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현상에 어떤 분기점이 될것 같으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뭐 사실은 뭐 사회하고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적인 사건에 약간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나라가 지금 시끄럽긴 하잖아요. 자,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그것에 따른 우리 별자리별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별자리 운세는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올라가면 자세히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 주에 어쨌든 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를 않으니까 우리 별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타로 카드라도 참고를 잘 하셔서, 자, 긍정적인 운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월 6일에서, 자, 1월 12일까지,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 자, 이번 주 12일이 일요일이네요. 자, 그날 제일 뭐가 많은 날입니다. 자,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자, 별자리별 운세를 또, 자, 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 총과 금전운과 연애운과 직업운과, 자, 좋은 카드. 자, 잘 살기 위한 좋은 카드로 제가 또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양자리입니다. 자, 좋은 카드까지 해서, 자, 우선은 저 요렇게 제가 뽑아서, 자, 올렸습니다. 자, 먼저 총운으로 보면, 자, 이 마법사가 막뭘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그이 마법사는 지금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이미테이션은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 노력은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뭘 만드는 거, 내가 꼽힌 것에 몰입하는 거, 그리고 새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어쩌면 헛수고일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뜯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번 주에는 내가 꼽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자, 총운이 양자리 분들에게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자, 그리고 금전운에 대해서도 요거는, 자, 이 드라큘라가 빨리 해가 떠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미련이나 집착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금전운, 과감히 쓴 것은 털어버리자. 내지는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은 털어버리자. 자, 그리고 이상하게 꼽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자. 자, 금전운에서, 자, 그런 카드가 떴고요. 자, 직업운에서는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식,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직업적으로 우리끼리 단결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근데 뭐 집단끼리 움직여서 뭘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단으로 뭔가 움직여서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새해 신년인사 이런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연애면에서는, 자,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연애운에서는 봤을 때는 뭔가 운명이란 뭘까?
나의 기다림이란 뭘까?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짝이 정말로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애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잘 살기 위한 처방전.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이게 처녀자리를 상징하고 이 물병자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물병자리 남자를 자, 공격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각기가 가진 어떤 생각의 틀이 어쩌면은 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 이미 너무 겁을 먹고 있는 이미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처방전은 뭐냐면 지난 과거의 경험을 너무 그 경험에 가진 경험을 너무 어그경 아니 지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털어버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왜냐면은 지난 과거의 경험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행동의 습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서로 약간은 반성하고 허심탄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연애운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뭔가 기다리고 있고 남자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 서로서로의 잘못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좀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번 조언은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몰입하지 말고, 자, 서로, 그 여자의 편이 되어서, 남자의 편이 되어서 서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주 좋은 카드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 정말로 이게 열정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에서, 되는 총운의 카드가 양자리들에게는 떴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은 같이 집으로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같이 뭔가 가는 거고, 자, 이거는 나름 멋지게 보이는 거고. 자, 전투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자, 요로 됩니다. 향소자리 분들은 남녀가 같이 향하고 있죠. 신전으로 향하고 있고, 이 천칭의 사수자리가 되면서 뭔가, 서로 관계성이 좋으면서 더큰 미래를 꿈꾸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자, 어디 먼 곳으로 가고 있죠. 자, 근데 여자가 이 지금 발을 살짝 돌리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남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믿어도 되니? 이런 마음을 여자 마음속에는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같이 한다. 남녀가 같이 한다. 동업자랑 같이 한다. 자, 근데 서로 믿음을 좀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자, 카드가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을 확실하게 주자가 되고, 자, 금전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금전의 운영, 나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이 많은 카드니까. 원래 근데 이게 정갈자리, 염소자리 분들은 금전에 대해서, 너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으니까, 자, 황소자리 구독자분들, 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민의 깊이를 좀 탈탈 털어버리고 간결하게 하시면 금전에 대해서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직업적으로는 내가 바비 인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어여쁨을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이 없어. 이거는 조종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누군가의 움직임대로 나는 간다. 나는 어쩌면 그들의 인형이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형이 어여쁨을 받기는 하는데, 자, 그리고 사람들 시선을 받겠죠. 이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는 있으나 내가 주도권이 없는 듯 느껴진다. 이게 황소자리의 이번 주 직업운이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좀 불의 에너지를 가지자.
전투적으로 임하자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자 사자자리하고 양자리가 되는데 그럼 남자가 두 명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라이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뭔가 라이벌의 등장, 전투적인 에너지를 올리자라는 카드가 떴고요. 자 이게 지금 좋은 카드로 보게 되면 이 카드와 약간 맞물리는데 여자는 이렇게 많은 빨래를 하는데 남자는 이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이 진짜 이 도끼 이거 지금 장작을 쪼개겠습니까? 뭔 쪼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시중만 하는 신용만 하는 여자는 책임감, 남자는 하는 신용만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 사랑의 에너지, 성의 에너지, 사랑하는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처럼 자 그래서 예전에 사랑하던 감정, 사랑하던 추억을 다시 되살려보자. 좋은 카드. 자 그렇게 임하시면 이번 주에 긍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총우는 어쨌든 어떻다? 서로의 믿음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카드가 황소자리 분들에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어떨까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신탁이죠. 신탁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은 다음 주에 많이 벌겠네요. 자, 별사호가 떨어지죠. 자, 그리고 직업적인 거는, 자, 자, 새 거를 버리라. 연애는, 함구하라.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됐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뭐,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왜? 신탁이고, 무녀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자. 누구식대로, 내식대로. 자, 이 사제와 이 무녀는 각기의 어떤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는 곳이 틀립니다. 사제는, 절이나 성당이 될 테고, 무녀는, 자기의 촉에 의해서 뭔가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녀와 사제는 자기가 하는 일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는 내 식대로 기도하고, 내 식대로 나의 전문 분야에 임하고, 내 식대로 밀고 나가자는 카드가, 자,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 내 식대로 해보자 라는 쌍둥이 자리에 어떤 카드가 떴고요. 자 금전은 포춘이죠. 하늘에서 별 샤워가 떨어지니까 금전은 좋다. 우리 저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전은 좋다. 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자 버려라. 아기를 무녀가 이 아기를 마녀가 버리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내가 사랑의 감정으로 굉장히 안고 있던 것을 버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지난 것을 가지고 있지 새 것을 버리는 카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쩌면 털 거는 털어버려야 하는 어떤 직업운을 상징한다. 자 털자 털어 털자.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운은 신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너희들의 비밀을 간직하라. 사랑하고 자 이건 비밀이에요. 함구 침묵. 자 신 앞에서 침묵하라라는 연애. 자 연애의 비밀사를 간직하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언은 뭐냐면 자 이 제3의 세력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만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 아기가 들어와서 뭔가 제3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삶에 또 하나의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 삶이 더욱더 빛나는 거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동희 자리 분들은 기존 거에 있던 거에 약간 다른 뭔가를 하나를 추가함으로 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빛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거에서 다른 걸 뭘 하나 더 넣어서 더 빛나게 만들어보자. 단 나는 나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이번 주에 갈 필요가 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개자리죠.
자, 계자리 또 좋습니다. 계자리는 내가 낳은 창조물을 돌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각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제가 모일라이를 많이 뽑네요. 자, 이거는 자, 반항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 자, 초운으로 봤을 때는, 자, 황소 자리에 염소 자리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고, 이 성직자가 창조물을 다 책임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애정한 것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더불어 생산되는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카드가, 자, 계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에 떴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옆에 있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져주자. 던져놓은 것들을 내 옆에 있는 물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주자라는 의미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걸림이 있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아이디어, 돈 쓰는 거 이런 면에서 약간은 타그닥 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잘 뛰어넘어가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돈이 지출되거나 내지는 들어온다 하는 것은 조금 걸림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분명히 좋은 결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기다려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를 가거나 자 여행도 많이 갈 수 있죠.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행 다니고 바닷가 여행 다니고 자 그리고 조금 한적한 산을 가고 자 그런 걸 우선은 제가 금전적인 지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좀 그거 하고 다니자. 계획을 잘 확인하고 다니자. 그래서 돈이 나가는 스케줄을 잘 확인하자는 뜻도 자, 이 카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에 대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카드로 보이니까 그거 잘 체크하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열정을 다하자. 자, 이 전사는 그냥 이 칼 들고 가서 열심히 뭔가 전사적인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하라. 열심히. 예, 그래서 직업에 자신을 다해서 임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연애는 자, 모일라이가 할머니가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세월을 상징한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집을 뛰쳐나가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관한 거 아닐까요? 자, 왜?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이번 주에 많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조언 카드로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화날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엄마한테 이 아기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자, 만약에 우리 연인과 다투게 된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라는 자, 그런 마음을 한번 계자리 분들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껴줘야 되겠죠. 총운이 이러니까 이해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본다면 어쨌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는 마스터 카드가 나왔네요. 열심히 자기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 노력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어떤 강한 면모 그리고 지휘자적인 면모 그리고 단호함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근데 이 안에 봤을 때는 어쩌면 조금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한 면 때문에 사자자리의 어떤 강한 면을 가진 것 때문에 요 안에는 좀 많이 상처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은 어쨌든 강한 지휘자의 영향력, 강한 면모, 전문가 요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쉬고 있는 거죠. 왕이 이 안에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성과가 조금 약하다. 지출도 좀 천천히 하시고, 모든 면에서 금전적인 거는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가 비어요, 이거는. 왜? 이 칼은 바위에서 이 전사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포인트가 약 약간 빗나갔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내가 여기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직업적인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내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고, 자, 연애는 지금 마음 상했어요. 여성분이 마음 상했거든요. 그래서 천칭자리인데 염소자리라는 건 뭐냐면 여성분이 과부카드거든요. 자, 집은 이미 허물어졌고 마음속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카드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하트가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에너지라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자, 남성분들은 여성을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자, 버릴 것, 체면할 건 약간 체념의 염소자리가 아니죠. 자, 개자리 분들은, 자, 이 염소자리가 나와 놓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자리, 사자자리가 됩니다. 자, 사자자리 여성분들은, 마음이 약간 상할 수 있고요. 자, 사자자리 남성분들은, 어쨌든 여성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위로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자자리 여성분들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로 보면 이 비에로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감금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감금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마스터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답답한 이번 주에 세월을 잘 참으면 다음 주에 좋은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약간 답답함을 견디자라는 카드가 좋은 카드로 떴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마스터, 달인, 지휘자에 의한 영향력이라는 카드가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는 이번 주가 각자의 역할 갈등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한 주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남녀의 역할 갈등이고, 여기 다 남녀, 여기 두 사람이 있죠. 여기도 남녀가 있고, 여기도 지금 둘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역할 갈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남자를 두고 여자가 날아올라 버리죠. 어쩌면 결별이에요. 헤어짐, 결별, 따로 간다. 아니면은 이번 주에 좀 따로 지낸다, 떠나간다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진 카드거든요. 자, 이 남자가 혹시 여자를 부르고 있는데도 여자를 이렇게 날아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 날아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총우는 이번 주 어쨌든 좀 떨어진다, 결별한다, 아니면 여행 간다 등 날아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까지 되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름답게 어여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로를 비교하는 건데, 너는 너대로의 장점이 있고 나는 나대로 장점이 있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지적인 여자, 어여쁜 여자. 육감적인 여자, 지적인 여자. 요렇게 우리가 여성은 자기마다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곳에 지출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다움과 관련하면서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귀신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습들, 내가 가진 거기는 무서울 거야. 공동묘지는 무서울 거야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여자가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귀신 보고 도망을 가는 건데 위로를 해주려고 온 사람이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앵간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 그게 직업적인 면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어쨌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가진 어떤 기본의 밑바탕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천연자리 구독자분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 자, 사랑은. 자, 사랑은 이 세상 안에 남자가 여자를 가두어 놓았죠. 그래서 답답하지만 안전한 환경. 그래서 사랑하여서 서로 구속하는 거다. 그러면 구속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랑은 둘이 있으면서 행복하다. 조금 답답할 수 있다가 되죠. 근데 여성분이 조금 수심에 차 있고 이렇게 보임으로 해서 도망감으로 해서 남자분들은 조금 내가 여성을 구속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조금 답답하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언은 자,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자, 아무리 우리가 남녀가 같은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죠. 자, 그것을 혼잡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나 역할을 인정해 주게 되면 훨씬 편한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각자를 인정하자. 라는 카드가 저희자리 분들에게 떴고요. 어쨌든 조금 다투거나 해서 결별의 기운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있으면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약간은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번 주에 저희자리 분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예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사랑운이 완전, 러브까지요. 퍼펙트한 러브 운입니다. 이번 주 천칭자리 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쓰담쓰담 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쓰담쓰담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여자의 역할이냐, 엄마의 역할이냐를 갈등하는 카드인데요. 자,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도 될 수 있고 예쁜 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별된 그러니까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로 보시고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고 아름답게 하세요. 이쁘게 하세요.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이러면 예쁜 여자 되죠.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좀 이쁘게 하고 예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다시 자신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 금전운에 봤을 때 이게 지금 이거는 남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어떤 금전운이기 때문에 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어떤 보여주는 면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금전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보여주는 면을 신경 쓰는 금전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분들은 상당히 빛나는 운이죠. 그래서 내가 왕의 권한을 가지는데 이거는 예쁘죠. 예쁘죠. 예뻐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좀 어여쁘게 하고 자 다니자. 어여쁜 내가 빈 연애에는 자 어여쁜 겁니다. 자 좋은 거. 자 이번에는 맛있는 것도 좋은 데 가서 드세요. 아시겠죠? 그럼 좋은 걸 받으려나 이번 주에. 자 천칭자리분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버 하세요. 쓰담쓰담 하세요. 자 이걸 약간 에로틱 개념도 포함됩니다. 자 러버하고 사랑하세요. 자 천칭자리분들 자 예쁘게 하자 이번 주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정갈다리는 잘 침묵 카드가 뜨네요. 자, 총 침묵 카드 입을 다물라요.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라. 자, 10만 너희 둘 사이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자, 입을 다물어라. 10만 너의, 자, 신 앞에서 둘이 손잡고 있죠. 그리고 신이 쉿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0만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입을 다물어라라는 자 카드가 떴죠.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여성분이 화가 나고 남자는 궁극으로 내가 일치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나서도 마음이 썩 편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 써도 뽀대가 안 난다. 이번 주 운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운은 다툼이 있다. 약간 구설이 있다. 거기에다가 돈 쓰고도 뽀대 안 난다. 여성이 화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홍보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따라온다. 자, 그래서 뭔가 영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좋습니다. 막 따라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장사 잘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어떤 직업적인 면이 있는데요. 자, 근데 홍보하는 걸 제외하고는 약간 이게 자 그림자처럼 속을 수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내가 현혹되지 않는가라는 자 직업적인 카드가 떴고요. 자 연애 면에서는 뭔가 고백한다고 해서 이걸 들어주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것을 상징한다.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연애 면에서는 자 근데 이게 마음을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남녀가 틀린 모습이 되면서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이번 주에 자 그런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좋은 카드는 뭐냐면 이미 알 깨고 나왔어. 자 나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은 춥고 여기 적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 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정갈자리 분들, 이미 벌어졌다, 일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로, 자,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볼게요. 자, 사수자리는 남녀가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는 남녀가 같이 가는 모습을 하고 있고, 자, 원천적으로는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얘는 나의, 자는 내 짝인데, 우리는 떨어져서 만나야 하는데, 요런 카드이기 때문에, 자, 어디를 가거나, 물과 관계되어 있거나, 어디를 멀리 가거나 하는 카드가, 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약간 어디를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떨어져서. 자, 그래서 남녀에 관한 사항인데, 조금 떨어져서 고민하는 것. 약간은 내 생각에, 내면에 조금 집중하는 것. 자, 그런 카드입니다. 내면에 집중하는 것,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 요게, 사수자리 총운으로 뜯고요. 자, 금전운은, 보호되고, 지금, 뭔가, 이 지금 잠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신이 보호하는 것으로 이게 손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깨고 나면 굉장히 좋은 금전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보호하는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다리고 빵 터뜨리면 좋은 금전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전은 조금 기다리면 좋다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나를 희롱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희롱당하는 거고 밑에 사람이 나를 희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위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밑에 계신 분들은 너무 윗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그 궁극으로는 안 좋은 일입니다.
자식 칼이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직업적인 면에서 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같은 집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연애는 연애적인 성과물이 좋은 어떤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좋은 카드는 이게 약간 구설이나 뒷담화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구설과 뒷담화 잘 모르는 그런 구설과 뒷담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약간 직업적인 면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약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구설과 뒷담화를 조금 조심하자 카드가 자, 사수자리들 분들한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주간 운세 염소자리는 왕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왕의 권한이 있고 큰 사람의 권한이 있고 자 그게 염소자리한테 뜯고요. 자, 그래서 왕의 권한, 높은 사람의 은전,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이라면 영전한다, 왕이 된다, 내가 우위를 점령한다까지 해서 염소자리 분들이라면 좋은 결과물을 바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왕의 영향력이 있는 한 주다. 권한이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자, 꽃피는 걸 주의하자. 이게 드라큘라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떴는데 지금 집에 가야지 지금. 근데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 꽃펴서 지출하는 것 주의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말자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꽃펴서 지출하는 돈 주의하자. 두 번째,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과감히 버리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독특한 발상.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이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야외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런 카드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나의 길을 가는 어떤 자신만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독특한 발상, 전문성, 야외와 관계된 일 그런 어떤 카드고 또 하나는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아직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자유로운 발상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책임을 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남성분이 연애 면에서 굉장히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남성분이 뭔가 애타게 책임지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사냥신이죠.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독특한 발상, 이전 것을 하지 않고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산이든지 조금 뭐 스키장도 좋고 그런 데로 다녀오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다른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번 주에는 자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을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염소자리들은 쭉 유지는 잘하지만 독특한 건 조금 약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왕이 되는 것, 권한을 가지는 것, 왕의 영향력이 있는 것. 자, 그런 카드로 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소식입니다. 소식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들은 중요한 소식이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온다, 소식이 온다. 근데 그거 거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 한 주다. 자, 소식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메신저가 날아오죠. 그래서 좋은 소식 받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원활하지 않음, 마음이 식었음, 싸늘함.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얼어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절약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면에서 활달한 카드는 아니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성령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어떤 한 주가 우리 물병자리 분들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사수 자리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과, 종교적인 성과, 자, 그런 것과 관계되신 분이라면 상당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연애는 다투는 거죠. 자, 아이가 도망을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 면에서는 반항, 그리고 서로 다툼, 서로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함,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분노의 분출까지 해서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 면에서 조금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 자, 조언은 뭐냐면 액터가 돼야 됩니다. 액터. 이건 배우죠. 자, 배우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어떤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괴롭고 괴롭고 그렇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 앞에 행동하는 어떤 배우다. 연예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면은 빛난다. 내가 배우적인 면,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 자, 그런 면은 빛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총운으로는 메시지가 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정말로 좋네요. 대화합이네요. 이것도 좋고요. 자, 근데 이게 별로죠. 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 분들이 지대로 물고기 자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 물고기 자리 분 대극의 화합이거든요. 사자 자리와 천칭 자리가 태양이 이렇게 다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일, 남녀가 아름답게 결혼하는 것, 서로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것, 그래서 결혼식, 서로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에도 좋다, 좋은 결과물, 자, 심블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좋다라는 카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어떤 금전 눈이 지금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영업, 그리고 종교적인 시설에 가서 돈 쓰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입장하면서 돈 버는 것, 그런 거는 다 긍정적인 운이니까 금전적인 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당신의 무의식을 살려라. 무의식,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창조력. 을 살려서 일을 하면 좋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수성, 창조력, 영적 영감, 그런 것을 살려서 일을 하면 좋은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썩 좋은 카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기억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들, 자, 그런 게 연애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대극의 어떤,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연애운에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피해의식들을 자, 허물어버림으로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뭔가 내가 가진 어떤 뭐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시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연애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마음으로 이해하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뒤로 물러서서 마음으로 이해하자. 영적 감수성을 살려보자. 종교적인 마음으로 이해하자. 약간 종교성이 강하죠. 그래서 기도하자.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달 뜨잖아요. 자, 그래서 달 뜨게 되면 개자리의 달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분들 기도하면 좋죠. 자, 그 만월. 자,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어쨌든 가족끼리 행복하고 좋은 카드가 이번 주 물고기 자리 운세에서 뜹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월 6일에서 1월 12일까지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일러드렸고요. 자, 이번에 별들의 움직임이 많은데 그래도 타로 카드가 괜찮아서 좋아요. 자, 타로 카드는 메시지를 담는 도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소소한 우리들은 타로 카드를 열심히 참고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